확정으로 라미아 들어가고요. 19번째. 마루시님 축하드립니다. 전설 나왔어요. 근데 뭔가 느낌이 전설이 나올 것 같긴 했거든요. 역시 뽑기는 나 다음이지, 별루리님. 마루시님 뽑기고요. 전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마루시님 축하드려요. 뿅! 누가 나왔을까요? 귀염이 누구 나올까? 면이? 주주! 공격 속도. 어머! 코제트도 데려왔다. 희귀펫도 데려왔어. 주주랑 코제트 데리고 다시 또 달려볼게요. 27번째. 그러고 보면 별루리님도 한번 나갔다. 어머! 마루씨님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전설. 아까 주주 나왔거든요? 누굴까요, 이번에? 이번에 누굴까요? 아, 나 소름 돋는다. 이번엔 에반이네? 1위 에반. 에반이 나왔네. 와. 축하드립니다, 마루씨. 제가 마루씨님과 할때 전설 잘 나온다고 그러자마자 또한 마리를 주셨네요. 혹시 잘 나온다고 좀 주문을 좀 좋게 걸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마루씨님의 패탑성입니다. 맡겨주셔서 감사드려요. 17번 가가지고 전설 2개. 에반하고 설빔 연희. 요렇게. 5번 갑니다. 희귀합성. 뿅! 프라인가요? 크리스? 크리스 나왔어요, 크리스. 그러면 총 합성해서 별루리님처럼 전설이 3개 나왔어요. 똑같이. 전설 2번 합성 가보겠습니다. 마루씨님.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마루씨님 뽑기 지켜봐주시고, 또 좋은 결과를 같이 다 함께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봅니다. 위의 영원석으로 합성을 진행합니다. 정말 진행하시겠습니까? 넵. 전설 등급 영원석이에요. 정말 진행하시겠습니까? 마루시님의 점프팬 만나러 갈게요. 에반이 나왔어요. 변환 필요 없이, 중복 없이, 중복 아니고 신규 펫으로 나왔고, 에반이 나왔습니다. 없는 에반이. 중복으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근데 중복으로 안 나왔고, 에반이 나왔어요. 리첼은 다음 시간에.